네, 이번 시간에는 메쉬로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지오메트리를 만들어 볼 거고요. 두께도 있고, 여기 외곽선이 이렇게 파이프로 두께가 생긴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파이프 명령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 속성 탭에서 커브 파이핑이라는 거를 사용했습니다. 다 같이 모델링할 때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던 화면에서 이거 사각형 하나를 옆으로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복사하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여기 메쉬 플레인이라는 명령으로 사각형 메쉬를 만들 건데, X하고 Y 카운트를 10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메쉬 플레인이라고 하고, XY 카운트 10, 10인 거 체크해 주시고, 10이 아니면 클릭해서 값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정사각형으로 만들고요. 이 메쉬 오브젝트 같은 경우는 여기 아래쪽에 오스냅 중에서 여기 버텍스라고 하는 정점 오스냅만 스냅이 잡힙니다. 이렇게요. 버텍스, 버텍스 이런 식으로 정점 오스냅이 스냅이 잡힙니다. 메쉬 같은 경우는 형태를 잡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것만 선택해서 나머지는 숨기도록 하겠습니다. HH로 했습니다. 메쉬 요소를 선택해서 건보를 이용해서 이렇게 올릴 수가 있는데, 컨트롤 시프트 클릭 또는 컨트롤 시프트 드래그로 메쉬 요소를 선택해서 건보의 이동 기능을 쓸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나중에 이제 서브디 모델링에서도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메쉬 같은 경우는 버텍스와 엣지 페이스를 잡고 이동할 때 옆에 오브젝트하고는 선택되지 않은 오브젝트는 아예 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뾰족하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만들었던 것처럼 이쪽과 이쪽만 살짝 위로 올릴 수가 없다는 뜻이죠. 이렇게 모델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0의 새로운 명령어가 바로 소프트 트랜스폼이라는 겁니다. 소프트 트랜스폼은 토글 명령으로서 마치 건볼처럼 껐다 켰다 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제가 우선 여기 길이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가 대략 20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난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 정도로 영향력을 미치면서 이동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소프트 트랜스폼의 반지름을 20으로 설정합니다. Enable에 Yes라고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적당한 반지름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아까랑 똑같이 Ctrl Shift 클릭을 해서 면을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까는 분명히 그 바로 옆에 버텍스가 바닥에 붙어 있었는데 지금은 적당히 이렇게 한20 정도 되는 범위까지는 살짝 이동을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소프트 트랜스폼은 Enable로 껐다 켰다 하는 그런 명령이기 때문에 Radius가 아무리 크게 설정되어 있더라도 Enable 상태가 노라면은 소프트 트랜스폼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이 반지름을 50으로 설정하고 그 다음에 Enable 상태도 Yes로 체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Ctrl Shift 드래그로 적당한 부분을 선택하시고 건볼의 파란색 화살표를 잡고 이동해서 이렇게 Z 방향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델링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은 다시 조금 내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게 바로 소프트 트랜스폼이고, 이 명령을 이용해서 메쉬 형태를 잡았다면, 반드시 다시 소프트 트랜스폼 명령에 들어가서 Enable을 노로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메쉬하고 일부 서브디 모델링에서는 소프트 트랜스폼을 사용하겠지만은, 일반적인 업소 모델링 할 때는 사용할 일이 없기 때문에, 평상시 상태는 이렇게 꺼준 상태로, Enable은 노인 상태로 작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요 메쉬를 갖다가 두께를 줄 건데 우리가 익스트루드 서피스로 서피스의 두께를 주고 익스트루드 커브로 커브의 두께 주듯이 얘는 익스트루드 메쉬라는 명령으로 두께를 줄수 있습니다. 디렉션이 현재 free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베이직을 UCS로 바꾸시고 UCS로 그리고 디렉션은 Z로 설정해 주시고 두께는 적당히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3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익스트루드 메쉬를 하면은 이렇게 하단에 이렇게 뚫린 채로 만들어지는데 원래 메쉬가 이렇게 익스트루드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메쉬 익스트루드 하기 전에는 요 녀석을 선택하고 컨트롤 C로 먼저 클립보드에다 복사를 해놓습니다. 다시 익스트루드 메쉬를 실행하시고요. 3. 네, 컨트롤 V로
방금 복사했었던 메시를 다시 갖다 붙이시면은 정확히 그 위치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둘을 조인으로 하나의 메시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해서 조인했을 때는 여기가 이런 식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위에서 볼 때는 괜찮은데 얘가 뚫려 보일 때가 있습니다. 다시 조인하기 직전 상태로 가서 왜 그런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요 메쉬는 요거와 다르게 방향이 어떻게 돼 있냐? 여기 요 명령을 이용하시면 되는데 디렉션입니다. 디렉션. 방향을 보여주는 명령인데 현재 얘는 앞면이 위쪽으로 돼 있고요. ESC. 요거 요 위에 익스트루드한 메쉬는 DIR을 했을 때 얘도 방향이 위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얘도 윗면이 위쪽, 얘도 윗면이 위쪽입니다. 저희는 요 처음에 만들었던 메쉬를 아래쪽 방향이 되도록 플립 명령으로 뒤집으시면 다시 DIR을 해볼게요. 요렇게. 얘도 요렇게. 이 방향 같은 경우에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우리가 개체 재질을 입력했을 때요 화살표가 이렇게 발사되어 나오는 곳에 바로 이쪽 부분에 재질이 입혀서 보여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조인을 해보시면은 아까 같은 그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쵸? 전혀 보여지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방향을 설정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 메쉬 선들을 뽑아다가 제가 파이프를 하고 싶은데 그때 사용하는 게 익스트랙트 와이어 프레임 EW입니다. EW로 제가 엘리어스 설정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와이어 프레임으로 추출하고 나면은 여기 미리 보기 상에서 여기 엣지에 커브가 추출됐기 때문에 검은색과 노란색이 같이 보이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그룹을 이어서 합니다. 엘리어스는 G 그리고 또는 컨트롤 G로 그룹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뭐가 있냐면 요 메쉬 지오메트리와 요 커브 그룹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렌더뷰에서 한번 보도록 할 텐데 RF 여기 우측에 속성 탭에 보시면 커브 지오메트리를 선택했을 때 커브 파이핑이라는 옵션이 있는데요. 반지름을 0.3 그리고 세그먼트를 5로 하고 ON을 누르시면 단면 오각 경인 그리고 반지름 0.3짜리 파이프가 순식간에 모델링이 됩니다. 이 같은 경우는 라이노 소프트웨어에서만 보여지는 그런 트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치 엣지 소프트닝처럼 속성을 이용한 모델링이 되겠습니다. 이 다음에는 여기 지오메트리에 재질을 넣으시면 되는데 여기다 재질 넣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커브 파이핑으로 만든 지오메트리 같은 경우는 이 커브에다가 커브를 선택하고 커브에다가 재질을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메쉬 모델링을 간단하게 해봤고요. 메쉬는 이거 삼각형 또는 사각형의 다각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메쉬 자체로는 한 폴리곤이 곡면이 될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렌더를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보여지게 될 겁니다.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모델링이 바로 넙스. 그것보다 좀더 보완해서 만들어진 모델링 방식이 썹디인데 이거 이어서 제가 이거랑 비슷한 형상을 썹디로 모델링하는 튜토리얼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그 전에 렌더링에서 제가 간단하게 이것만 알려드리고 갈게요. 렌더링 탭에 보시면은 이 아래쪽에 여기 반사에 사용될 환경 맵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는 스카일라이트 천공광에 사용될 환경 맵을 설정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거를 레이트레이스드로 보고 알려드릴게요. 지금처럼 반사 또는 굴절이 적용된 재질일 경우에 환경 맵이 무엇이 쓰이냐에 따라서 이게 얼마나 사실적으로 표현되느냐 그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하시고 이거하고 요거 두 가지는요 같은 녀석을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일단 한번 넣어볼게요. 클릭 유저 뉴 엔바이러먼트 맵 import from environment library 들어가셔서 이 중에서 적당한 거라는 선택하시는데 전두 번째 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여기 이미지 상에 반사되는 환경 맵이 바로 BCN 에어포트 덱이라는 환경 맵이 적용된다는 거고 이 아래쪽에도 저희가 임포트했던 환경 맵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 녀석을 클릭하시면 이 환경 맵에 빛소스로 사용할 수 있는 태양이라든지 어디 창문에서 빛이 들어온다거나 인공 조명 이런 것들이 실제 조명으로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거하고 요거에 반사의 환경 맵 사용 그리고 천공광의 환경 맵 사용에 같은
같은 환경맵을 넣어주시면은 렌더 퀄리티가 많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그럼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